누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아, 반가워. 진짜 머리 아파. 머리가 좀 아프세요? 네. 그러면 두통약을 드시면 되죠. 감사해요. 아, 집에 타이레놀이 없나요? 네. 아, 개보린도 없나요? 네. 혹시 고무망치 같은 거 있나요? 아니요. 집에 망치도 없나요? 아,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아, 구두발, 발 뒷굽으로 관자놀이 부분 세게 치면은 두통 좋아지던데. 아, 진짜요? 네네네. 혹시 집에 목침 같은 거 없나요? 아니, 그런 갑자기 건 쪽지가 뒤지게 많이 오는데? 뭐야? 뭐라고 해요? 또 코트님 예예. 아, 통화하고 있다. 짜증이 혹시 나네. 아까 방금 코트님 말하신 것 같은데 코트님 집엔 다 있나요? 예, 저는 집에 다 있습니다. 아, 머리 아플 때마다 다 사용하시는구나. 아, 저는 머리가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럼 왜 예. 있어요? 왜 있어요? 코트에다 감시트까지 오셨네요. 제주대 감사합니다. 감귤학과님. 안녕하세요. 제주대 감귤학과님. 저거는 네. 뭐야? 제주도 사세요? 네. 아, 제주도 뭐 어디 서귀포예요? 아니면은 서귀포요, 애월이에요? 아, 서귀포요? 네네. 그래요. 제주도. 제주도에서 그러면 학교를 다 나오신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감귤학과. 아, 설마, 아. 그 제가 제주인데 네. 감귤 학과는 없고 감귤 포장학과는 있거든요. 아, 실제로 그거나 그거. 학과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그 감귤을 포장하는 학과가요? 예. 당연히 있죠. 왜 없어요? 그럼 포장법을 배우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 가지 아니요, 아니요. 배우죠. 포장법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과는 포장과인데. 제자부터 예. 예똥까지 배우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저기 그 제주도 말 한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주도 말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제주도 주어를. 말이라는 게그뭐 혼자 없어 네. 이해라든지 아, 그런 거는 별로 안 쓰, 아예 안 쓰죠. 개소리예요. 유튜브 개소리야. 쇼츠만 봐도 지금 제주도 사시는 분들이 막 제주도 사투리 알려준다고 쇼츠 같은 데 많이 뜨던데. 그니까 병신이 안쪽 좆빠지게 하네. 근데 이거 지금 네. 자꾸 뭔가 클릭 네네. 소리랑 그 스페이스바 막 자꾸 뭐 저기 키보드 소리 계속 들리는데 이거 제주대 감귤학과님이죠? 아, 저예요? 게임쳐 하시죠 지금? 저 과제하고 제가 하고 있어요. 있는데요? 아, 무비님이었어요? 무미님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좀 키보드랑 그 딸깍딸깍 거린 소리 만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은데? 싫은데는 제가 안 했어요. 싫은데라고 하시면 누구예요? 예대님이 하신 것 같네요. 깜짝아. 웬소리야? 아, 예대님. 저 마이크 끄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코트님. 적팀 핵이야. 아이, 정말. 아, 무민 아닌데? 이거 에덴이랑 무민님 맞네요. 에덴님이랑. 지금 보니까 다 같이 뚝딱뚝딱 게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철수하시죠, 형님. 예,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개새끼들 지들끼리 게임 그러자고. 쳐하고 있네. GST는 토큰에 사네 아주 그냥.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나한테 얘기하는 반갑습니다. 전 몰라요. 전 반갑지가 않아요. 왜요? 왜 반갑지가 않을까요? 반갑지가 않는데요? 에? 아, 아, 그냥요? 네. 아, 진짜 너무 시간이 늦었나? 토크 한 시간이? 정신적으로 죽은 새끼들밖에 없네. 렘수면 정신적으로. 상태나 다름없는 좀비 새끼들밖에 없어가지고 아, 님 안타깝네. 12 걸로 오셨어요? 저는 12 걸로 온게 아닙니다. 저는 반갑다고 했는데 반갑지 않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 근데 아, 팔이 너무 저려. 에? 팔이 저리다. 팔이 늙어서. 저려요? 당뇨 걸리셨어요? 아니, 기억, 아, 오케이. 노이어님. 노화를 해요. 아, 느와르? 아, 텐션 너무 좋으시네. 노화르 해요? 저기 우리 뭐라 긁어야 돼? 감당하기 힘들어. 씨발년이 강당하기 힘들면은 바로 강퇴하는 게 맞는 거야?
텐션을 낮춰달라고 하든가. 선생님 무슨 지방생이에요? 반갑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반말 방이야 임마. 코치야 왔으면 그 인사 한번 봐가야지 형님들한테. 이게 왜 형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그 코트님 어디 방 터졌니? 터진 게 아니라 내가 들어와서 그런 거지. 아 개 많이 들어오네. 내상에 그 뛰어 이제야. 방장이 누구지? 방장 방장아. 네? 방 관리 가능하지? 12명 방 수용 가능하지? 컨트롤 가능하지? 친구야. 반갑습니다. 대답 좀 해라 방장아. 아, 방장 반갑고. 네, 반갑습니다. 야 방장아. 야 방장 누구냐 여기? 마메롱이라는 애인데 여자애인데 일부러 네. 말귀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답답하게 구네 진짜. 아이 코트씨 화날라 그러네. 아이 코트씨 그게 아니고 주말에 새벽에 토크 흔들어 와가지고 방을 팠으면 방을 판 것에 대한 확실한 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야 코트 10세트야 12명도 지금 관리를 못하면서 12명 수용 인원을 왜 해놓는 거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코트야 나가. 방 관리 안 할 거니 방 관리 안 하니 내려 그냥 코트 씨발로만 쳐라. 욕하는 애들을 좀 내리고 방 관리하라고. 야 코트 씨발로만 또리야 내려 또리야 또리야 내려 또리야 또리야. 아니 시비 거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말을 하는 건데. 아니 마이크가 너무 커. 마이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또리야 내리라고요. 또리야 한 명이 지금 욕하고 있잖아. 또리야 내리라고. 마이크 크다고 혼자서 막 저기 하지 말고 호소하지 말고 방장아. 야 방장아 관리 좀 하자. 와 관리 안 하네. 씨발 비웃음 같은 년. 아 또리아님 씨발 닥쳐봐요. 아 개새끼야. 그냥 다 같이 또리아 끄는 거 어때요? 방 아, 방장이 방 관리 안 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또리아 너는 이 여기서 그냥 바로 블랙리스트 됐어. 거지 같은 네. 새끼야. 버러지 같은 네. 새끼야. 쓰레 같은 새끼야. 너는 듣고 있겠지만 나는 안 듣고 있거든. 씨발려나? 소리 끄면 그만이야. 그래 소리 끄면 그만이야 이 개새끼야. 왜 감추는데 미쳤네. 시원시원하네. 자 네. 그리고 이 방에 한 명의 의혹이 더 있어요. 의혹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까 또리아가 욕하고 있었는데 이 방에서 분탕질 치려고 뭘 욕하는 거야. 저기 합리적으로 욕하는 거지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얘기하는 거지 라고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 그게 누군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진작 코트예요? 모르겠어요. 아 마메롱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코트라고 하니까는 저 사람 진짜 코트예요? 이 지랄하네. 야 방장아 싸가지 진짜 없다. 아 이제 방장도 끄는 거 어때? 방장 어차피 방관리 안 하잖아. 방장아 꺼도 돼? 둘 셋! 아니 방장아 의사를 좀 물어볼게. 방장아 야 이 쌍년아 방장아 아 요거 하세요. 방장 몇 번 불러야 대답해? 다섯 번 불러야 그게 쿨타임 차가지고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시끄러워. 이거 방장 부른 법 있음. 방장아? 네 방장 부른 법 있음. 자 한 번 불렀어. 자 방장아? 네. 오케이 두 번만에 대답했네. 좋았다. 이 다음부터 한 번에 대답하자. 네. 방장아? 네. 방 관리 좀 해줄 수 있어 없어? 네.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또리야 내려. 또리야 내리면 일단은 첫 번째적으로 이제 평화 체결이 돼. 야,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좋았어. 아 저런 거는 빨리 관리를 해야지. 좋았네. 아니 방장이 근데 뭔가 좀 약간 느리네. 야 코피야 너 교육 좀 잘 시킨다 야. 이렇게 해야 돼. 좀 뭐 좀 멍청한 애잖아. 아 근데 그 너 때까지도 네 명이었는데. 지금 누가 지금 마이크 자꾸 이상한 소리 나네. 훈이 아니면은. 아니야 TFED입니다. 아니야. 오케이. 야 또리야. 나갔네. 나이스. 아 드디어. 저런 거 빨리 잘라야 돼. 드디어 이제 평화적으로 저기네. 아니 방장 몇 살이니? 저 34살이요. 34살 몇 년생? 90. 야 무슨 반갑다 띠? 친구야. 무슨 띠? 나 말띠 90. 100말띠요. 100말띠? 근데 목소리가 되게 어린 거 같네. 아 근데 방장아. 네? 너 반말방이라면서 왜 반말 안 하니? 아 반말하세요. 무슨 차례야 이년아. 너 방장아 너 반말하라고. 코트님. 예. 또 머리수 많아 보이네요. 나 머리 내려서 머리수 많아요. 저 사람 진짜 코트야? 아 씨발 난. 방장님 그거 한 번만 더 물어보시면.
하고 하세요. 아니 내가 오늘만큼은 주말에 이렇게 좀 평화롭게 하고 싶고, 솔직히 뭐 방장한테 뭐 시발년이 뭐 이런 얘기 나도 좀 하고 싶지 않아. 아 진짜 코트예요? 야 이 시발년아. 하고 싶지 않다 그랬지 내가. 하지 말라고 방장아. 저 레오님 일부러 그런다. 아 궁금해서. 진짜 코트야. 아, 너는 한 명이겠지만 나는 토큰 돌아다니면서 몇 명한테 듣겠니 그 얘기를.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이 새끼 약간 도깨비 김고은병 걸렸네. 개새끼가 말하는 거 졸라 아련하게 얘기하네. 서른 살 처먹었으면 나이에 맞게 굴어라 이 개새끼야. 개 아주. 어? 왜 그래 방장아. 아, 뭐 드라마 쳐보다 왔어? 이 새끼 넷플릭스 야무지게 보다 왔네. 존나 아련하네. 아, 미안해요. 이지라라는 거 봐. 아유 씨발 도깨비 방망이로 그냥 면상 후려 쳐버릴까 보다. 아 말 똑띠해 방장아. 네. 아니 그리고 반말방이라니까? 아 아줌매미려나. 아 잠깐만. 아 응? 아씨 아, 아 존나 꼴받네. 아 개꼴받네. 아니 방장 어디 사니? 저 대구. 어? 저? 대구. 대구? 야 방장 나 경남 창원. 어 둘이 이어줄게. 오. 둘이 이어줄게. 아, 싫어. 방장 여자친구 아 남자친구 없어? 없는데 싫어요. 아, 나 창원, 경남 창원이야. 창원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창원 산다고 지역 밝혔을 뿐인데 싫다고? 창원 사는 남자 싫어하지? 정상지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장 이상형이 어떻게 돼? 저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하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말을 잘하고 물어보면 다 말해주는 사람.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 같은 남자친구? 야 방자 나한테 물어봐. 맞아. 아니 근데 잠깐만. 아 이거 이 새끼. 아니 잠깐만. 내가 방장이 서른 살 먹긴 했는데 진짜 요물 같은 년인데 지금 이 방에 있는 새끼들 죄다 지금 방장한테 약간 좀 심화폭에 둘러싸였네. 정신 차려 개새끼들아. 아 나 여자친구. 모니터 너머에 어떤 괴물이 있을지 모른다고. 아 근데 코드 씨. 예. 예 코드 씨 오기 전까지는 방장 한 말도 안 했어. 아 진짜로? 어 나랑 그 관계자랑 둘이 얘기하고 있어. 아 진짜 속이 뻥. 아 그랬구만. 아니 방장아. 방장아 그럼 저 신체 스펙 키 몇? 168. 몸무게는? 와우. 62. 어? 아. 아. 뭔데? 아, 그렇게 안 뚱뚱해요. 혹시 162kg 아니죠? 아니야. 아 62kg에 키 168이다? 아하 이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네. 논란의 여지가 있네. 그냥 여기서 운동을 해 안 해? 아니 내가 얼마 전에 그 저기 그 저기 소치에서 몸무게 70kg 넘는 여자가 이렇게 찍는 그런 거 봤는데 아니 몸매 개쩔더라고. 근데 몸무게가 그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골밀도나 맞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 개추 드리겠습니다. 아니 방장아. 네?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하니? 야 그러면은 힐 아이디만 있는데요? 아 사진 없고? 무슨 사진? 제 사진이요? 그건 없어요. 그럼 지금 찍어서 올리자. 인스타 개통식을 여기서 하는 거야? 포토바 나 있어. 맞아. 맞아. 덜렁이. 인스타 안 한 여자는 없어. 맞아. 우리 엄마 안 해. 아, 엄마는 맞지. 엄마는 인스타. 엄마를 모르네. 엄마 인스타는 찾기 힘들지. 그렇구만. 아니 방장아. 네. 그럼 너 토크온한 이유가 뭐야?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주말에 토크온 들어오게 됐니? 심심하대요. 이 게임 한다고. 무슨 게임? 발로란트요. 아 발로란트. 아 글로란트 하는 새끼들 많아졌네. 아 근데 광장 원래 말할 때 그렇게? 근데 존나 약간 말할 때 교태 부리면서 말하네. 아니 그냥 한마디 한마디씩 말하니까 진짜 답답해 뒤져. 그 문장과 문맥을 좀 이어서 말하면 안 돼요 방장씨? 네. 안 돼요? 돼요. 되죠 그죠? 그럼 그렇게 좀 해봐요 좀. 아니, 네. 춘씨가 반말을 해 반말을. 아, 근데 나는 진짜 수많은 여왕벌들을 봤는데 이런 미친 여왕벌 처음 보네. 이런 개쓰레기 같은 여왕벌 빌드업 역겹다. 다섯 번 아니, 돌려가지고 시골에 병이 든 여왕벌이야 이거는. 아니 게이지 딱 다섯 개 채워야 돼.
방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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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부르니까 대답하고 이 지랄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목직준시킨 다음에 이제 대화 조금 활발하게 하면서 남자들 치마폭에 둘러싸이게 한 다음에 야 여왕벌이 된다. 그럼 이 새끼 어떻게 보면 지 큰 그림이네. 그런, 그렇지. 약간 좀 빌드업을 잘했네. 빌드업 하는 순서가 좀 써가지고 없네. 방장아. 네. 그러면은 저 뭐야 똑똑한 남자가 좋다 그랬잖아. 네. 학벌이 중요한 거야? 아니요. 그러면은 키는 상관없고? 그냥 제가 느꼈을 때 똑똑한 거. 키는? 본인이 느꼈을 때 똑똑한 남자는 누굽니까? 묻는 거 대답을 잘해줘. 그러니까 본인이 묻는 거 대답을 잘 못하니까 약간 반대되는 남자를 찾는 거야? 아 근데 한 명씩. 아 그쵸? 저 제가 어떻게 안 되겠다. 그냥 반대되는 사람한테 끌린 거지도. 아 네가 멍청해서? 네. 그러니까 네 멍청함을 커버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거구나. 커버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새끼 그 거야. 왜냐면 이게 뇌가 네. 있는데 뇌가 활성화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 지금 말하는 건 약간 남자친구로 인해서 대리 생각, 대리 생각해주고 대리로 이렇게 뭐. 생각해주고 대답해주고 모든 그런 방향성을 남자에게 맡긴다. 완전 애새끼네. 호태야 그건 맞아. 원래 남자가 하늘이야 돼. 근데 솔직히 좀 이쁘게 생기고 저런 거 관리해 좀 빨리빨리. 이제 이쁘게 생기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쁘게 생겼을까 과연? 내가 봤을 때 얼굴에 여드름은 패피 씹을 것 같은데. 방장아. 방장아. 네. 그 사진 혹시 없어? 사진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 뭐야 저. 아, 씨발 꾸러기 웃음 싸대기 개마른데 씨발남이. 그만 웃어라 방장아. 그만 사람들 홀려라. 나는 아 절대 나는 웃음 뭐야? 왜 꼬리가 보이지? 왜 개 같은 거? 까르르 웃네. 까르르. 잘라볼라. 까르르 웃냐? 야, 저 방금 누구야 잘라봐. 야, 저런 허세 좀 빨리 좀 쳐내 저런 거. 아니 맨날 쳐내. 무조건 허세 쳐내네. 목소리에 씨가 비게 껴가지고 저 비웅신자. 아, 네 짜증나는 게 방장 저렇게 쳐 웃으니까 나도 아빠 웃음 지어지네. 씨발. 그러지 마. 아, 오케이. 야, 방장아. 네. 그러면 내 카톡 아이디 거기다가 그 저 사진 좀 보내줘라. 어? 어디에요? 내가 지금 쪽지 보낼게요. 진짜? 사진 한번 봅시다. 예. 네. 여기다가 링크 올리면 안 되냐 그냥? 그러니까. 아까 보고 나서. 나갔습니다. 아 우리가 일단 제가 나서? 일단 한번 보고 제가 뭐 감정한 다음에 이제 방장한테 네. 물어볼게. 마치 우리 선생님의 감정과 자격증이 갖고 계시거든. 감정. 네, 감정 자격증. 아니 얼굴 봐야 될까요? 방장 지금 아이디 그 저기 갔지. 아 쪽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야 방장 혹시 농에 필요 없냐? 나 설거지 잘했어. 싫어 너 왜. 꼬들밥 잘하냐? 꼬들밥. 뭐야? 너 제육 좀 볶을 줄 아냐? 꼬들밥 누구야?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여자들이 봤을 때 나 역시 한남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부장제의 표본들이구나 한남 새끼들은 이러면서 남염할 수 있으니까 꼬들밥 제육 볶아온나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네,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오케이 오케이. 방장아 빨리 저기 사진 좀 보내줘봐. 어? 야 근데 168이면 힐 신으면 178이잖아. 이제 또 사진 보낸다면서 막 연금술하고 있는 거 아니지? 방장아 빨리 보내봐. 안녕하세요 라고 보낸 거 방금 너 맞아? 네. 우와. 야 사진 도용 아니? 아니 근데 푸사가 이거 캐릭터 뭐지 이거 푸사? 이거 뭐지? 아니,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 아니다. 설마 쿠롬? 얘는 그거. 뭔데? 뭐야 이거? 저 코트님. 예. 아 여기 니. 저 새끼 막 정보가 지금 나한테 쪽지로 오는데 저거 뭐야 저거? 이 새끼 막 정보가 막 올라오는데? 뭐 무슨 정보? 이 새끼 뭐 사는 지역이랑 뭐 과거 닉네임 이런 거 다 올라오는데 이 새끼 뭐 하는 새끼? 방장에 대한 거? 방장 뭐 전 닉네임이랑 뭐 어디 사는지까지 다 나오는데 그 이메일. 그거 좀 읊어주세요. 예. 그거 뿌려도 돼요 그럼? 아 잠깐 방장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가 이 외부 인력이 지금 이 방에다가 나도 왔어 나도 쪽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거 쪽지로 나도 네, 나한테 쪽지 한번 보내보세요. 위험한 새끼네 이것도. 야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노예 어때 방장아. 그냥 개구라 너 뭔가 토크온에서 뭘 했나 본데 너?
안 했는데요? 아니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으로 뭐지? 이렇게 너 뭐 전남친한테 뭐 나쁜 짓 했니? 아니요. 토크네 왜... 그런 사람 많아요. 아 그래? 그럼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 어 사진 왔다. 오케이, 어? 좀 아. 무한정 감정 좀. 감정. 아니 뭐지? 왜 어떻길래? 다른 것도 있어요. 진짜. 어떤데? 왜 성공했어?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저는 눈 위쪽으로는 네. 아 눈 위쪽은 진짜 그 코를 기준으로 콧등 위쪽으로는 눈도 이쁘고 뭔가 되게 푸푸한데 광대 밑쪽으로는 약간 그 UV의 뮤지님 닮았네. 뮤지. 진짜요? 아 잠깐만 오케이 다른 사진, 다른 사진 있네. 왼쪽 뭐 섞였어 다? 콧등 위쪽으로 두 번째 사진. 콧등 위쪽으로는 맹승지. 콧등 위쪽으로는 맹승지. 맹승지. 어. 근데 콧등 밑에 쪽으로는 그 라라랜드 그 트로피카나 쳤던 애 걔. 그 느낌 나는데? 아 이거 보여주고 싶네. 방장 근데 이거 저기 얼굴 하단과 상단이 왜 공개해도 되나? 거의 뭐 대한민국인.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쁠 거 없어. 누가 너의 신상을 까거나 누가 너를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너의 외모가 토크온 안에 치고는 뭔가 괜찮아. 진짜요? 괜찮아. 오 그래 준수한가 보죠? 네. 어 사진 세 장이나 보냈네. 더 많은데. 근데 마지막 장은 더 보내고 싶어. 마지막 장은 야, 약간 방장아, 고양이 안 키우다 고양이 똥 이런 거 잘 치워. 근데 마지막 사진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사진은 안 보내지. 이상해 씨가 이상해 씨 최종 진화요? 이상해 꽃. 이상해 꽃. 아 이제 되게 개방적이네. 아니 방장 근데 너의 사진을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는 거 보니까 너 되게 마인드가 열려 있구나. 네? 아니면 자신감 있는 거지. 왜 자신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 있으면 안 돼? 자신감 없어요. 자신감 있을만한 군복의 얼굴은 아니야? 아 그러면은 이 사진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진만 내가 딱 그 뿌려봐 보여줄게. 방장 괜찮아요? 첫 번째 사진? 아 약간 아 알았다. 그 괜찮대. 저기 누구지? 그 저 아는 형님에 나온 농구 선수 서장훈님? 어 서장훈 맞아. 하관이 서장훈님이야. 아니 뭐야 그게? 사각턱이야? 턱이 네모네? 하관이? 아이 방장아 어때? 보여줘도 돼 안 돼? 야 링크를 올려봐 안 보이잖아. 어떻게 보여줘요? 아니 나 지금 내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 아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어 그럼 어디서? 아니 아프리카에서 지금 2300명 보고 있어. 혹시 얼굴이 아 그 사람들 본 거예요 그럼? 아직 안 봤지. 아니, 안 봤지. 이 사람들은 안 봤지. 어 자기 혼자만 보고 지금 아, 네. 보여준다는 거지. 아 토크온이니까 아, 상대적으로 11명 정도에게 보여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11명의 우와. 영향력은 적으나 2300명 앞에서의 영향력. 아 진짜로 그럼 사진 공개해도 돼? 아니 공개해도 돼가 이게 약간 뭔가 좀 협박적으로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이게 돼요? 공개해도 돼? 아 진짜로? 됐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럼 세 장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존나 열린만 했는데. 방송 보시고. 아 상여자야 상여자. 진짜 마인드가 너무. 근데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만약에 아 진짜? 채팅창에서 보고 만약에 물음표를 하거나 뭐 외모 비하를 한다? 그럼 나 진짜 여러분들 진짜 불려갈게요. 이거 토크온에서 이렇게 사진 봐. 보여주는 거는 이거 진짜 일반인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야. 그러니까 막 인신공격 이런 거 하지 마요. 오케이 갑니다. 하지 마. 예 볼게요. 10초 뒤에 보여주면 안 돼요? 아 10초 뒤에 오케이 알겠어. 나도 부금 좀 줘. 10초 광고 나와요. 오케이 일베이크 이런. 야무지네. 진짜 신기하다. 서장훈 턱 좀 검색해봐요. 비교해볼게요. 갑니다 사진. 아 이런 거구나. 예, 아, 내 목소리 뭐야?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 이제 누워 있는 이 사진 봤을 땐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딱 뒤집어서 보면 바로 서장훈님 나오거든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갑니다. 뚜루루루띠. 자 맹승지 닮은 눈은 딱 맹승지. 눈 밑에 진짜 서장훈인데 이거? 예 트로피.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뚜루루루띠. 아 근데 귀엽게 생겼어 이 정도면. 네. 약간 이상해 씨.
이상해 씨. 쫑고기가 뒤에 막 꽃다고 당기는 거 아니야? 원래 세 번째 제일 이쁜데.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제일 괜찮아. 쫑고기. 와, 근데 근데 괜찮네. 아니, 개사기인데 눈이. 그러니까. 귀엽다는데? 귀엽다, 이쁘다. 감사해요. 자존감 확 올라갔겠네. 늙은 아니, 여자 별로야. 아, 늙은 여자 약간 만들어서 따내고. 늙은 여자를 약간 올드 펌킨이라고 표현하는데. 올드 펌킨. 올드 펌킨. 아, 야, 솔직히... 방장아, 나 뭐 개똥 이런 거 잘 치워. 고양이 똥. 아, 그러면은 네. 방장을 방장이 그러면 좀 저 연락처를 주고받을 남자 한 명만 하는 거 어때? 이 중에 방장이랑 진짜 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 사람 없나? 나 없어요. 경남 창원. 과학 갤러리 쟤는 어때? 방장아? 경남 창원 산다는. 아, 새끼 아까부터 얘기했지 않나? 나도 말띠야. 싫어? 방장아? 똑똑해요? 똑똑하냐고 물어보네. 과학 갤러리 똑똑합니까? 수능 몇 등급이야? 아, 나 질문할게. 과학 갤러리 질문할게. 미국 수도 어디야? 뭐라고? 미국 수도 어디야? 미국 수도. 이거 우리 조카도 아는 문제인데. 이런 씨발. 아니, 바로 안 넘는다고. LA?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이버에 검색했어. 네이버에 검색했고, 에바야. 에라이 케이스. 에라이 루시나. 아, 대구 산다고. 방장은 무슨 일 하니? 저 백수야. 아, 백수야? 방장아. 네. 너 진짜 62kg 아니지 않아? 맞아요. 아, 진짜로? 최근에 몸무게 진짜 네. 62kg? 네. 나보다 근데 얼굴 형만 보면 너 절대 62kg가 아닌데. 얼굴살이 거의 없잖아. 살이 골고루 퍼져 있어요. 오. 어, 설마. 그거 좀 부러운데. 설마. 그 마베룽님 침투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카톡 저 카톡 주소 방금 이거 나랑 이제 되게 받은 거는 차단할게 방장아. 네. 아쉽다. 아쉽대. 예. 아, 그 카톡 주소 저 주세요. 아, 야, 워싱턴 DC, 아니, LA 좀 꺼져 있어봐. 어... 아, 나 LA 아니야, 아니야. 아, 너 LA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 방 재밌었다. 방장아, 다음에 게스트 한번 네. 나와라, 그러면은. 네. 월. 아, 뭘 내야. 이 새끼는 생각도 안 하고 내내 거리네. 진짜로. 아, 이 토크온 그 빌런 초대석 한번 나와. 빌런 네. 그래, 62kg으로 한번 나와. 그냥 막상 나왔는데 허벅지 장면 언제 나올래 그러면은? 언제 나올 거야? 언제 가요? 여기 인천이야. 어. 이 새끼는 뭔? 아, 뭐 약을 빠나? 아, 이 새끼 뭐 이상해. 생각을 못 하네. 이 새끼 뭐 아편굴에 있나? 뭐 무슨 왜 이렇게 말을 막 못하고 막 이상한. 아, 개빡세네 진짜 대화하기. 아까 말했잖아 멍청하다고 했잖아. 아니 멍청한 게 정도가 정도를 넘어섰는데? 아, 유감해야지. 뇌를 너무 비활성화 시켜놨네. 이해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방장 다음에 보자잉. 네. 아니, 난 솔직히 뭐 이쁘다기보다는 그냥 좀 약간 나 그분 생각나네. 그 누구지 랄프야? 누구요? 조재현 딸내미 조혜정인가? 맞아요. 어, 약간 그런 느낌 나네. 어, 순두부 같은 여자. 어, 근데 진짜 이 사진 같은 경우 약간 지금 눈꼬리 올라가갖고 그런지 약간 조금 무섭네. 예. 이 사진 이게 서장훈 선수님 똑 닮았네. 서장훈님 똑 닮았어. 이렇게 누워 있을 땐 괜찮거든. 어, 뭐야? 오, 괜찮은데 피부도 좋고. 와, 뭐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서장훈님 나와버리잖아. 어. 어.
하관 야무지네. 넘어갑시다. 우리 보여주려고 사진 빌드업 고마워 코상. 어 오히려 좋아. 모르는데 장기만 알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체스보다는 장기가 재밌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기가 뭔가 너무 재밌던데 배우다. 안녕하세요, 코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체스는 네, 뭐 하다 오셨어요, 코트님? 하면 길이 많은 길이 정해져 있는데. 아,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시니까. 예. 네. 장기는 길이 되게 많아서 맞아, 재밌어요. 맞아. 장기보다는 체스가 재밌지 않나요? 체스가 더 쉬우니까 재밌긴 하죠. 어, 체스가 더 쉬워요? 근데 네, 체스가 더 어렵죠. 체스가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체스가 더 어려워요. 장기는 오히려 더 간단한 게임이죠. 체스가 더 쉬워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체스가 더 어렵죠. 네, 체스가 아 씨발놈이 아 씨발 개소리 하지 마세요 정도도 이렇게 돼버린다. 오케이 알겠어. 진짜 완전 매너 모드 보여줄게 지금부터. 안돼 안돼 쟤 진짜 지랄거려 지랄거려. 아 그래? 쟤 노래 잘하던데? 불러줄까? 그럼 쟤? 한번 껴봐. 아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왜 나 노래 잘하나? 방송 중인데 괜찮겠냐? 아 왜 내리셨어요 근데? 그냥요. 그냥요.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다. 네 알겠습니다. 못생겼어. 방장님이 이유 없다면 이유 없는 거죠. 못생겼어. 네 감사합니다. 방장 똥이래. 방장 똥 맞죠? 어떻게 알았어? 정답. 정답. 노래하는 방이라면서 인사하니까 까내리. 하지 마. 제 스트레스. 늘어놓는 코트 한번 올려봐. 한번 켜봐. 왜? 그래. 궁금해. 아 그래요 그래요. 저기 방장. 아, 방장이 그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이지메 하는 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사회에서 본인이 당한 걸 왜 자꾸 여기서 본인이 가해자 하려고 하세요? 와, 찐 코트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코트님 식사 하셨어요? 아 고데기 마렵다 방장 씨발 새끼 미친 새끼네. 아니 토크력도 없는 개병신 같은 새끼야. 방장 찾아봤다고 내렸다 올렸다 사람을 가지고 노네. 이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 왜 살아가지? 개시를 떠는 거야. 미친 새끼가 병신 같은 게. 코트님. 아니 자기한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존나 아깝잖아. 병신 같은 새끼야. 거지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아니 그리고 방장한테 그 같이 동요한 애들도 좀 너무 하남자 새끼들 아닙니까? 방장이 저런 짓을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죠 님들은. 예. 아니 제가 방에 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방에 와가지고 쌍욕하면서 뭐 이 방을 장악을 했나요? 뭘 했나요? 인사한 죄밖에 없어요. 아니 저는 인사도 못했어요. 오자마자 방장 위에 있는 새끼가 저 달팽이 저거 이모티콘 해놓은 새끼 있잖아요. 저 새끼 방장을 조종하네. 버러지 같은 그러니까 새끼가. 안녕도 아니고 안 야 달팽아 너 방장 왜 자꾸 조종하면서 내려라 내려라 하면서 왜 자꾸 물타기 하고 왜 그러니? 코트 개병신. 어? 말해봐. 야 달팽이 너 말해봐. 나 롤체 하고 있는데. 에휴 씨발놈 목소리도 완전히 그냥 하남자 씨발 남성성 거세다. 아니 방장아 저런 짱구 같은 ASMR하는 새끼 내려야지. 제발 뭐야, 무슨 제발. 같이 인사하고 매너남을 내리냐 갑자기? 왜 나한테만 이러는데? 나는 토크온에서 불특정 다수들이 이렇게 모인 곳에서는 웬만하면 서로 간에 시비 걸고 욕하고 방장 코트 내려라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또 조종하네 개새끼가. 저 미친 새끼네 저거. 아니 방장아 너는 근데 왜 네 방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지를 못하냐? 너 아, 밖에 나가면 사기당하기 너무 좋은 아, 스타일인데? 저는, 아니 근데 달팽이 개년아 네가 방을 파 그럴 거면은 저는 강탈하고 그냥 재밌게 놀자는 의미로 만들었거든.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방장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방에 기존에 네. 있던 새끼들이
쓰레기 새끼들이 좀 많이 섞여 있네. 그러니까 이 새끼네를 저 새끼네를 조종을 하냐고. 당장은 딱 그냥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친밀감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내렸다 올렸다 한 거네. 말 존나 많네 비용신 대. 많을 수밖에 없지. 씨발로나 네가 역으로 당하면 어떨 것 같아? 이 비용신 같은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야 코트야 같은 새끼. 소리 끄면 그만이야. 저러다가 막상 지가 내려가면 풀발 뛰면서 그냥 울면서 쳐 나가는 거야. 씨발 새끼야. 너 한번 내렸다가 올렸다 하면 장난 한번 더 한번 당해볼래? 코트야. 한번 당해봐 병신아. 코트 형님 인형 뽑기에서 사람 인형 집어올리듯이 한번 올렸다가 떨궈줄까? 개새끼야? 좋을 것 같긴 하다 병신 같은 게. 코트님 방송 잘 저는 개 되시는 건데 안 들리지 저 인형 뽑기로. 아 오케이 코트님. 일단 더 저도 이 방에서 뭐 저 사람만 저렇게 크게 한 건데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더 쉬어서 죄송하고요. 근데 코트님 예. 코트님 혹시 방송 중에 다른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예, 어깨심 좀 없습니다. 이냐고요 이 최지현아. 방장님 아 방장님 코트님. 네네. 왜 그따구로 사세요 인생을? 병신 될 새끼야. 씹 장애인 새끼야. 아, 장애인이라고요? 족같이 생겨가지고 씹 장애인년이. 이게 웃긴가? 아 잠깐만 이게 좀 방장아. 코트님. 방장님. 예. 방에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 장애인 비하하는 사람 계속 올려놓고 있는 건가요? 좀 말씀해 주시면 방제를 봐 방장아 매너 수다 답이래매. 아니 저는 말씀해 주시면 내려드릴게요 제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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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상인 네. 좀 내려주세요. 저게 어떻게 정상인이야? 정상인데요? 비정상인인데 오케이 내려간대. 이건 정상인인데 왜 정상인답지 않게 행동을 하지? 아 춘식님 진짜 죄송한데 옆에서 막 이간질 막 어떻게든 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간질이 아니라 이 개새끼야 맞는 말 하는 거지 나는 지금 야 아니, 욕을 약간 마동수처럼 하네 코트 뭐 호불 상처 오래 치워라 빈대라는 새끼야 시발년이 아까 조정지뢰를 아까부터 민달팽이 아니 근데 춘식님이 그래도 저기 달팽이님보다는 좀 약간 말빨이 좀 있네 그래도 아니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예상하니까 맞는 말 하는 건데 달팽이님은 옆에서 왜 자꾸 그렇게 저랑 연관 지어가지고 저분을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그러세요 에? 달팽이 이게 사람 같지 않은 짓을 계속 하십니까? 그러니까 달팽이 껍질 부셔버리면 돼요? 달팽이? 껍질 저 골뱅이 저거 부셔버리려고요? 군홧발로 저 달팽이 저기 골뱅이 껍질을 부셔버리려고요? 야 호트님. 쉽지 않은데 호트님 이 병신 새끼 방에서 5분 있으니까 바로 주객전도 당하고 방에서 개처럼 쳐맞는 거봐 에라이 쓰레기 샌드백 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호트님 넌 소리 끌게 개새끼야 왜냐 목소리가 너무 개찐따야 나도 사람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 나랑 대화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어? 남성성을 갖추고 얘기를 해야지 남자가 대화할 때는 그럼 나랑 해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정상인님 나갔나요? 닉네임 바꿨나? 불러서 내려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간 거 같은데 있는 거. 됐네. 달팽이님 그냥 풉시다. 저도 사실 근데 뭐 크게 여기서 뭐 시비붙고 그런다 그래서 전 감정이 오래 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달팽이님 풀자고요. 에이 씨발 새끼 그냥 고추 딱 가리고 그냥 개새끼 그냥 삐돌이... 어? 구석에 그냥 씨발 벽 보고 그냥 있으면서 개새끼 곁눈질하는 거 봐 쓰레기 같은 새끼 언제 한번 공격해 보려고 씨발로 아... 지금 말하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쳤다 아... 저 새끼 개빡쳤네 달팽아 그만하자 아 씨발 인실이 얼마 안 뜨는 거야 뭐야 저 새끼예요 혼자 뭐라고 씹으는 거 씹으면 아무렇지 않은 척 지금 아니 근데 놀치 하면서 잠시만 아니 다른 건 상관없는데 아니 방장님 네. 방 인원 좀 그만 좀 늘리세요 아 맞아 아 근데 이거는 맞는 말 한 거야 아 근데 방장님 네? 신났어? 아 저 그 님이 관리를 이 새끼 신났네. 걸려가지고 방에 지금 자기 방에 10명 넘게 들어오니까 이게 뭔가 내가 운영하고 있는 게 되게 잘 돼가는 듯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해가지고 가게 넓혔네. 씨발로 솔직히 지금까지 실질적 방장은 저 방장이 아니고 저거 달팽이잖아, 그지? 조정은 제가 다 했으니까. 아니, 방장은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사업 같은 거 하면 좆된다, 진짜로. 아, 저 사업 안 할 때도 주말에 없네. 갑자기 치킨집에 사람들 많이 오니까 치킨 확장하는 새끼 그 치킨집 확장하는 새끼 옆집 허물어가지고 개새끼 그냥 이제. 어? 왜 또 내리냐 아, 또 강퇴하네 딱 좋았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빠르다 빠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장님. 예, 안녕하세요. 진짜 제가 호들갑다는 게 아니라 방제목 보고 저 진짜 공감 많이 되거든요, 요즘. 예, 예. 한국인들 진짜 개쓰레기 새끼들 맞아요. 저는 자국민 되게 혐오할 정도로 미친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종차별하면서 안녕하세요. 예. 아무렇지도 않게 인종차별하면서 미국 같은 방장님, 데서 안녕하세요. 한국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 아시아계 미국인들 뭐 처맞거나 이런 거 보면 막 분노하고 저는 그런 한국인들의 선택적 분노에 굉장히 역겹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흑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연탄이랑 비교를 하면서 야 이거 너랑 뭐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죄송한데 방장님. 예예. 예. 말씀 정말 죄송한데 그게 무슨 병신 같은 비유예요? 어떤 한국인이 있어? 연탄 보고 흑인 데려와가지고 연탄 보고 야 너 얼굴이 똑같다 누가 이래요? 아 진짜 이게 그게 무슨 예의십니까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현대인들이 연탄을 마주할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비유를 그게, 들어도 그럼 병신 같은 아니라, 비유를 들어가지고 빌드업을 제대로 못 아니, 싸우세요. 아니 코트님 그 방장님 말하는 거 좀 듣고 얘기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정신병자처럼 혼자 얘기하지 말고 정신병자라 그랬나요? 소리 끌게요. 난 그만 그만이거든. 그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네네. 이게 연탄 나르기 이제 봉사를 하는데 네네. 거기에 외국 분이 왔단 말이에요. 흑인 분이. 네네. 근데 그 연탄 보고 색깔이 똑같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정치인이라고요? 예. 네.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종 차별을 쉽게 하는 분들이 이제 엄청 많거든요. 솔직히. 일단 저는 좀 와닿는 얘기 좀 할게요. 예. 예. 최근에 이제 그 디즈니에서 이제 저 인어공주 2를 기획을 했어요. 예, 예. 아 인어공주 2 그래. 인어공주 실사를 기획을 해가지고 사실 예, 예. 디즈니라는 그 프랜차이즈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미취학 아동들,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문화를 선도한다? 이 정도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예. 디즈니에서 내놓은 그 애니메이션 우리들 어렸을 때부터 예? 3, 40대 아저씨들 어렸을 때부터 보던 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예예. 굉장히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CG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인어공주 자체를 이제 실사화를 시킨 거죠. 근데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인어공주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친구가 할리 베일리라는 아주 어린 흑인 그 연기자예요. 예, 예.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만 들어가도 생긴 것 같다가 조롱을 무지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PC주의, 아 물론 맞습니다. 백설공주가 됐건 인어공주가 됐건 PC주의란 뭔지는 아시죠, 방장님? 예, 예. 정치적 올바름이거든요. 미국 사회라든지 서구권에서 지금 굉장히 팽배하게 퍼져 있고 완전히 장악을 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이 영향력이.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나 이런 데는 제가 말이 너무 긴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이해 다들 하고 계시죠? 예. 네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배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PC주의를 따르지 않거나 뭔가 거기에 반하는 내용의 SNS 글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그걸 보고 캔슬컬처라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을 속가내는 거. 우리랑 예, 예. 같은 마인드로 PC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그 업계에서 퇴출당해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아 좋습니다. 물론 흑인 문화가 예? 옛날에 이렇게 뭐 백인들한테 그 역사가 있죠. 노예 문화. 예? 그랬었기 때문에 뭐 정치적 올바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어공주2의 그 할리 베일리라는 친구를 캐스팅해가지고 주인공을 썼는데 그 친구는 무슨 잘못일까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못생겼다고 그러면서 뭐 눈이랑 눈 사이 막 멀고 막 뭐 망둥어 같이 생겼다. 이게 인어냐? 이게 인면어냐 하면서 온갖 그런 정말 외모에 대한 비하를 무지하게 하거든요. 이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할리 베일리는 개인 내 어떤 사람으로 봤을 때 그 인어공주 실사화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나와서 오디션에 이제 참가해가지고 연기자로서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 연기자로서 거기에 이제 그 오디션을 보고 들어간 건데 할리 베일리는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리고 그 그 방패 날리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원래 백인이었다가도 흑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거기에... 디즈니를 욕해야지. 사실 네. 그 인어공주 그 주인공 역할에 그 지원을 하게 된 할리베일리라는 친구를 사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막 놀리고 어 너는 인어공주에서 빠져야 되는 애라고 하면서 온갖 그런 SNS 같은 데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할리베일리를 막 모욕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 지구 좀 뭔가 좀 인류애를 잃어버린다? 저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저도 근데 코트님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방장님. 네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이 인종차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역겹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더 뭔가 스스로 어떤 그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한국인은 좀 저급한 인종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군요. 이건 개소리예요. 이건 병신 같은 말 저렇게 씨부리셨지. 수비수님. 저거. 네. 그 뇌가 활성화가 안 됐으면 그냥 아갈박 쳐 닫고 그 병신 네. 같은 지능 아, 수준으로 활성화 예. 존나 잘 그냥 웹툰이나 보시고 수비수님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웹툰이나 네. 쳐보고 그냥 저 롤이나 쳐 돌리고 하시지 뭔 연병 지랄 빤다고 겨드와가지고 뭐 얘기할라 그러세요. 야, 왜 갱도하세요? 예. 코트님의 말씀에서 그런 말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어쩌라고 예. 한 거예요 방금 한 말은? 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종차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한국인들이 중국인들 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뇌를 합니다. 예. 고뇌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고뇌를 하시죠? 그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한민국은 이미 소중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까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수비수 같은 개병신 새끼들이 유튜브 댓글 달면서 이제 남한테는 뒤지게 관대하지가 않고 자기 자신한테는 이제 존나게 관대한 개병신 중에 한 명인데 맞죠, 맞죠. 이런 새끼들이 이제 BJ분들이나 이제 어떤 분들한테 존나게 엄격해요. 예. 뭐 10분이라도 사라지면 씨발 네가 BJ냐? 일을 제대로 하냐? 또 돈 쉽게 벌잖아.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고뇌나 이제 콘텐츠 고민 같은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개백수 새끼에 불과한데 맞아요. 예, 이런 새끼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뒤지게 달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표류하는 스티로폼 같은 개병신 쓰레기 더러운 페트병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런 병신 새끼한테 왜 나는 생명이 주어졌는가가 제일 진짜 나는 생명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저 병신 새끼는 지 앞에 놓인 무한한 어떤 시간 속에서 에? 저렇게 병신같이 발버둥 치면서 저렇게 살고 있다라는 게 전 저거 유사 인류로 보여요. 예. 같은 영장류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고요. 저는 수비수님 같은 분은 솔직히 당모이 통에 제 발로 들어가가지고 예 그냥 당모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수 같은 새끼들이 이제 한국을 리틀 차이니즈라고 이렇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한국어 기능이 탑재된 중국인에 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비수님. 왜 이렇게 바퀴벌레를 자꾸 흉내내세요? 예? 수비수님, 당무이통에 쳐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본인 몸으로? 손수? 수비수님 한번 올려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좋게 들었어요. 예. 아무런 네. 타격감이 없는 거 보면은 네.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쳐맞아보는 것 같은데. 네. 그저 방송에 자기 목소리 나온 게 네.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새끼예요. 오늘 하루 최대 업적을 이뤘죠. 네 맞아요 예. 왜냐면 제가 또 이제 코트님 아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더 타격감이 더 없어요. 또 이런 병신 새끼 방금 또 있는 척 또 뭐가 지가 되는 척. 그러니까 네가 코트를 어떻게 알아 이 병신 새끼야. 저분은 어떻게 알아 만나는 방구석에서 좀... 딸 치고 웹툰 보고 롤 큐 돌리고 할 거 없으면 롤체 돌렸다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쇼츠나 이러면서 붕등등 빠라범 빵빵 붕 자카붐 허허허허 이거 보면서 그냥 거울 보면서 고추 내밀고 춤이나 출 줄 알지. 저런 머저리 같은 새끼는 난 진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예? 남들은 시간 1분 1초를 아껴서 쓰려고 안달했는데 왜 저런 새끼들한테 시간을 줘가지고 씨발 시간 낭비를 시키냐고 개병신 같은 년 저거. 에 진짜 나한테 시간이나 더 주지 저 개병신 줄 바에는. 어머니가 소통하자고 할 때는 문 뒤지게 닫으면서 인스타그램 가면 소통하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서 좀 나와보라고 하면 귀 딱 막고 그냥 이불 속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개병신이
그러니까 그 안방 가가지고 엄마 화장대 앞에 있는 거울 앞에서 띵띵땅땅 치다가 병신 발 잘못 디뎌가지고 거울 깨먹고 시발 발 비어가지고 닭다리 춤추면서 개새끼 그냥 닭싸움 하듯이 발 한쪽 닭다리 닭싸움 하듯이 그냥 발 올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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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랄하다가 엄마 시발 들어왔고 이게 뭐야! 이 지랄하고 뒤지게 아... 뚜드러 맞고 에휴 아 디멘터가 이 새끼는 학교에서 뚜드러 맞고 집안에서 뚜드러 맞고 토크하면서까지 뚜드러 쳐맞네 이 새끼는 이제 아 디멘터네 다음엔 어디서 뚜드러 쳐맞았나 씨발을 나 이 새끼 하수인 존나 잘 키운다 아 충성스럽네 예, 수비수님 죽으세요 예 죽을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아니 내 입에서 나온 얘기지만 존나 천박하다 엄마 화장대 앞에서 띵띵땅땅 주다가 그냥 발 헛디뎌가지고 거울 깨먹고 그 거울 조각에 발 찔려가지고 닭싸움 하듯이 한쪽 방 들고 띵박질하면서 아! 아! 질질한다고 하는 게 아 나도 미친놈이다 아 저 토큰 끊을게요 여러분 내가 토큰 그만할래 아 나 좀 뭔가 내가 미친놈 돼가는 것 같네 예 토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좀 이런 욕을 하지?